여기는 서귀포시 외돌계에 위치한 황우지 옛날 그 우장공비 전투했던 전적이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아름다운 해안가 선녀탕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예쁜 수국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물망초와 연꽃이 있는 곳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 미나리도 있고요. 제주는 비날씨입니다. 네, 가랑비가 오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비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비가 좀 괜 상태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항우지가 거의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저쪽에 지금 하얀 파도가 일고 있죠. 서귀포 외돌계 안내도입니다. 이곳이 황우지 해안 무장 간첩 선멸 전적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68년 8월 20일 밤에 북한군 753부대 제51로 간첩선이 통일혁명단 핵심 요인인 남파간첩 이 땡땡을 북한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침투하던 중 서귀포 경찰서 작전부대와 군의 합동작전으로 소멸되었다. 6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에서 경찰과 군은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무장간첩 생포 2명, 사살 12명, 기관단총 14정, 고사포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혁혁한 전공을 거뒀다. 국립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 포연탄후 속에서도 국가수호의 사명을 다한 용사들의 빛나는 무언을 높이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비를 세운다. 2005년 6월 6일 서귀포 경찰서장 김동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경찰, 인권경찰, 구안병화 치안감염장 지휘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황우지 해안입니다. 저쪽 너머로 태양계가 보이죠? 어저께도 태양계 갔다 왔었는데요. 지금 안개가 짙게 피어 있고, 저쪽 있고, 요 밑에는 12동굴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놈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제 풀을 파고, 전쟁 유적지로 이렇게, 전쟁 때 사용했던 동굴들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사랑하는 선녀탕입니다. 서귀포 선녀탕. 선녀탕. 아주 아름답죠. 선녀탕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거칩니다. 지금 저쪽에 동굴이 보입니다.
TV 동굴 있는 곳인데요. 저쪽 절벽 밑에도 있습니다. 12개의 동굴이 파여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현란한 국민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파놓은 동굴입니다. 저쪽에도 동굴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하얀 파도가 일곱 번 울리는 곳, 출렁입니다.